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특별한 장소에 가면 음료수가 비쌀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0배가 넘는 가격은 심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남편과 남편 친구들의 가족 모두 함께 일주일간 스키를 타러 스위스에 갔었어요. 스위스는 지역에 따라서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간 곳은 프랑스와 인접하여 통용되는 언어가 프랑스어예요. 하루는 스키를 타다가 쉬고 싶어서 저 혼자 스키장 내 산 위쪽에 있는 식당에 갔어요. 산 속에 하나밖에 없는 식당이라서 뭔가 먹거나 마시려면 그 식당에 가야 했어요. 추운 겨울에 스키를 타다가 목이 마르면 따스한 커피보다는 시원한 맥주가 저는 더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맥주를 한 잔 마시러 갔어요. 종업원에게 생맥주 한 잔 주세요라고 영어로 주문했는데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다행히 제 옆에 맥주 500cc를 마시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맥주를 가리키면서 종업원에게 이거요 라는 뜻으로 This one이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계산기로 금액을 보여주는데 비싸도 너무 비싼 거예요. 아무리 산속에 하나만 있는 식당이라지만 보통 식당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10배는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현금이 부족해서 주문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드디어 남편과 일행이 왔어요. 그리고 주문은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남편과 친구 몇 명이 했어요. 다들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기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는 맥주가 시내보다 10배는 비싼 것 같아요. 해도 너무하네요. 그러자 남편은 여기 가격이 그렇지 않다면서 무엇을 어떻게 주문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맥주 500cc 한 잔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종업원이 영어를 못해서 다른 사람의 맥주를 보여주며 This one 이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제가 This one 이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체 This one이 왜 문제냐고 하니까 프랑스어로 This는 10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다른 것은 알아듣지 못해도 제가 가리키는 맥주를 받고 제 발음 중에 디스를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맥주 500cc 10잔의 가격을 저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우리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 모두 한참을 웃었어요. 덕분에 프랑스어 단어 하나를 배웠어요. 10이라는 단어가 프랑스어로는 디스. 잠깐 유럽의 스키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럽에서 큰 스키장에 갈 때는 스키장의 슬로프 지도와 리프트 운행 시간표를 꼭 갖고 다녀야 해요. 스키 슬로프가 다른 나라와 이어져 있어서 생각 없이 타다가는 다른 나라로 너무 멀리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먼 지역으로 갔는데 리프트 운행 시간이 종료되어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스키 슬로프가 좁거나 좌우가 낭떠러진 경우라도 안전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슬로프가 아니더라도 눈만 있으면 아무 곳에서나 스키나 보드를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을 조심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하는 안내 방송도 없어요. 슬로프 군대의 군대에서 지키고 있는 안전요원도 없어요. 내가 내 수준을 알아서 슬로프 난이도에 따른 상중하 코스를 잘 보고 골라서 타야 해요. 내 안전을 안전요원이나 스키장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해요. 물론 유럽에도 안전요원이 있고 사고가 나면 안전요원이 출동해요. 심한 경우에는 헬리콥터가 뜨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것이지요.
최근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스키장이 문을 닫으면서 저희는 산에서 썰매를 탔어요. 동심으로 돌아가서 타는 썰매가 아주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스키 대신에 썰매를 탈 생각이에요. 올해는 나이를 잊고 비탈진 곳에서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깔고 앉아서 썰매를 타보시면 어떨까요? 썰매를 타는 날은 아마도 많이 웃는 날이 될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